하이 리비입니다. 네, 오늘은 차돌박이 중국 당면 불닭 소스 볶음. 네, 이름을 뭐라 해야 되지? 차돌박이 불닭 중국 당면 볶음. 요거 중국 당면은 물에 좀 불려놨다가 양파를 먼저 볶다가 불닭 소스랑 중국 당면 넣고 마늘 한 스푼 넣었고요. 중국 당면은 한 봉 거의 다 사용했고 차돌박이 좀 구웠고 청양고추 5개입니다. 이거 잘 먹겠습니다. 불닭 소스를 거의 반쯤 부었거든요. 반통 정도. 그리고 차돌박이랑 같이. 마늘 맛도 나서 너무 좋다. 청양고추는 숟가락을 먹는 게 편하겠네요. 너무 줄인 줄.
죄송합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. 이거는 불닭 맛인데 불닭 소스가 그냥 일반 불닭보다 훨씬 매워졌어요. 약간 핵불닭 갈 때쯤? 그래서 더 맵고 마늘맛 나고 그리고 청양고추가 있으니까 또 더 매워졌겠다. 네, 아무튼 그렇습니다.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오늘은 여기서 끝!